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죠. 천생연분이라 함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인관계에서 또는 부부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단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짝꿍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의 짝, 영혼의 동반자, 그리고 소울메이트로도 불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그 영혼의 단짝이 매일 달달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둘은 다른 짝들에 비해서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다투었다가도 서로의 신뢰로 인해 금방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처가 아물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짝이든 소울메이트든 단어에 어떻든 천생연분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모든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자신들이 천생연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생연분이라도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천생연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읽어드릴 작품 때문인데요. 김유정이 1935년 사회공론에 발표한 소설 아내를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들으시다 보면 역시 김유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작품 속 인물들이 살아서 펄떡거리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분명히 있는 작가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은 분명 재미있고 즐거운 독서 여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죠. 김유정의 아내,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내 김유정.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애 환장된 놈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나도 일상 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보아도 요만치도 이쁘지 않다. 하지만 계집이 낯짝이 이뻐 마시냐? 제기랄, 황소 같은 아들만 줄 때 잘 빠쳐놓으면 고만이지. 사실 우리 같은 놈은 늙어서 자식이 없다면 꼭 굶어 죽을 밖에 별돌이 없다. 가진 땅 없어, 몸 못 써 일 못하여 이걸 누가 열쳤다고 그냥 먹여줄 테냐 하니까 내 말이 이왕 젊어서 되는 대로 자꾸 자식이나 쌓아두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애미가 낯짝 글렀다고 그 자식까지 더러운 법은 없으렸다. 아, 바로 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저 애미녀는 쥐었다 놓은 개떡 같아도 좀 똑똑하고 낄끗이 생겼느냐. 비록 먹고도 대구 또 달라고 불화귀처럼 덤비기는 할망정. 참, 이놈이야말로 나에게는 아버지보담도 할아버지보담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보물이다. 연이 나에게 되지 않은 큰 채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전에야 그 상판대기를 가지고 어딜 끽소리나 제법 했으랴. 흔히 말하길 계집의 얼굴이란 눈이 안경이라 한다. 마는 제 아무리 물커진 눈깔이라도 이 얼굴만은 어째볼 도리 없을 게다. 이마가 훌떡 까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튀었다지 않냐. 그럼 좋기는 하다마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 쪼로 둥글 넓적이 내려온 하관이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두툼은 하나 건순 입술, 말 좀 하려면 그리 정하지 못한 운이가 분질없이 번질 드러난다. 서로 그렇다 치고 한복판에 달린 코나 좀 똑똑히 생겼다면 얼마 낫겠다. 첫때 눈에 띄는 것이 그 코인데
이렇게 말하면 연의 숭을 보는 것 같지만 썩 잘 보자 해도 먼 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꼴이 이러니까 밤이면 내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구박이나 안 할까 하고 은근히 애를 태우는 맥이었다. 이게 가벼워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대개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된다. 온종일 뭘 했느냐는 둥, 쌀이문을 좀 고쳐놓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는 둥, 혹은 오늘 밤에는 웬일인지 코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둥 하고, 그러면 연이 금세 해 벌어지고 희잉하게 내 곁에 와 앉아서는 어깨를 비교대고 슬근슬근 비빈다. 그리고 코가 좋아 보인다니 정말 그러냐고 몸이 달아서 묻고 또 묻고 한다. 저러도 믿지 못할 그 사실을 한때의 위안이나마 또 한번 들어보자는 심정이었다. 그 속을 알고 짜정 콧날이 서나보다고 하면 연의 대답이 뒷간의 갈정마다 잡아당기고 했더니 혹 나왔을지 모른다나. 그러고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한나절 밖고랑에서 시달린 몸이 그만 축 늘어지는구나. 물론 말 한마디 붙일 새 없이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리지. 허면 연이 제 얼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판구석에 가 시무룩해서 앉았다. 얼굴을 모로 돌려 턱을 뻗쭉 쳐들고 있는 걸 보면 필연 제깐엔 여벌굴이나 한번 봐달라는 속이겠지. 경칠년. 여벌굴이라고 뭐 깨목생이나 좀 난 줄 알고. 이러던 연이 똘똘이를 내놓고는 갑자기 세도가 댕댕해졌다. 내가 들어가도 내놈 언제 봤냔 듯이 좀채 들떠보는 법 없지. 눈을 스르르 내려 깔고는 잠자코 아이에게 젖만 먹이겠다. 내가 좀 아이의 머리라도 쓰다듬으며 이 자식 밤낮 잠만 자나? 가만둬. 왜 깨놓고 싶은감? 하고 사정없이 내 손등을 주먹으로 갈긴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정만 한참 쳐다보았다. 내 자식 내가 만지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건 무슨 경우야?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 조금도 내가 억울할 것은 없다. 연이 나에게 큰 체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인연 하면 저는 이놈 하고 대들기로 무언중 계약되었지. 동리에서는 나무의 속도 모르고 우리를 각더기들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훅 하면 서로 대들려고 노리고만 있으니까 말이지. 하긴 요즘에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을까 봐서 만나기만 하면 이놈, 저년 하고 먼저 대들기로 위주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만나면 마누라, 밥 먹었수? 아니요,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하고 일어나 반색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러기다. 누가 그렇게 괭이 소리로 달라붙느냐. 방에 떡 들어서는 길로 우선 넓적한 연의 궁둥이를 발길로 퍽 들이지른다. 이년아, 일어나서 밥 차려. 이놈이 왜 이래? 대리를 꺾어 놀라. 하고 연이 고개를 겨우 돌리면 나무 반돈 뭐했어? 또 술 처먹었지? 이렇게 제법 탕탕 호령하였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래야 정이 보째 쏟아지고 또한 계집을 데리고 사는 멋이 있다. 손자새끼 낯을 해가지고 마누라 어쩌고 하고 어리광으로 덤비는 건 보기만 해도 눈허리가 시질 않겠니?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러는 멋에 그렇게 치고 보면 혹 궁한 살림에 쪼들려 악에 바친 놈의 말일지도 모른다. 마는 누구나 다 일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맹맹하고 부하가 끓어오를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비재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킹킹거려 여는 옷이 없으니 떨고 있어. 이러한 때에 그냥 백일 수야 있느냐. 트죽 태죽 꼬집어가지고 연의 비녀 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훌 두들겨 대는구나. 한참 거지랄을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뿍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치 속이 가라앉을 때였다. 다음에는 연을 도로 밀쳐버리고 담배 한 대만 피워물면 된다. 이 멋에 계집이 고마운 물건이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연을 못 잊어하는 까닭이 거기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야 저를 계집이라고 등을 뚜덕여주고 그 못난 코를 좋아 보인다고 가끔 주워줄 맛이 뭐야.
하지만 년이 훌쩍거리고 앉아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다. 제가 주먹심으로든 입심으로든 나에게 덤비려면 어림도 없다. 쌈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든 간 언제든지 경을 팥다발같이 치고 나앉는 것은 연의 차질이었다. 이리 와. 자빠져 자. 권두어.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연이 독이 올라서 돌아다도 안 보고 빗센다. 마는 한 서너 번 내려오라고 권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옆으로 스르르 기어들게 된다.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장반을 번긋이 흘겨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연으로 보면 두들겨 맞고 빗세는 멋에 나하고 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원수같이 늘 싸운다고 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잘못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정분치고 우리 것만치 찰떡처럼 끈끈한 놈은 다시 없으리라. 미우면 미울수록 싸울수록 잠시를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정이 착착 붙는다. 부부의 정이란 이런 게인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모를 찰거머리 정이다. 나뿐 아니라 연도 매를 한참 두들겨 맞고 나서 같이 자리에 누우면 내 얼굴이 그래도 그렇게 숭없진 않지 하고 정말 잘난 듯이 바짝바짝 대든다. 그러면 나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느냐. 하, 기가 막혀서 천정을 쳐다보고 픽 내어버린다. 이년아, 그게 얼굴이냐? 얼굴 아니면 가주다닐까? 내니까 이년아, 데리고 살지. 누가 건드리니 그 낯짝을. 뭐? 내 얼굴은 얼굴인 줄 아니? 불밤송이 같은 거. 참, 내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 또 일어나서 땀을 한번 흘리고 다시 둘어놓을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이 불밤송이 같다니. 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서 나중 땅마직이나 만져볼 놈이라고 좋아하던 이 얼굴인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손짓발짓을 하고 하는 게 성이 가셔서 대개는 그대로 뭉쳐둔다. 그래, 내 너 이뻐할게. 자식이나 대고 내놔라. 먹이지도 못할걸 자꾸 나 뭘 하게. 굶겨 죽이려고? 아, 이년아, 꼬다 먹이지 못하니? 하고 소리는 뻑 지르나 따는 뒤가 캥긴다. 더끔더끔 모아두었다가 먹이지나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죄다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떼송장이 난다면 연희 이런 걸 보면 연이 나보다 훨씬 소견이 된 것을 알 수 있겠다. 물론 심리만큼 벌어진 양미간을 보아도 나와는 턱이 다르지만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내가 나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 여름 같으면 품이나 판다 하지만 눈이 척척 쌓였으니 얼음을 꺼먹느냐. 하기야 산골에서 어느 놈치고 별 수 있겠냐마는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엔 읍에 갔다가 판다. 나니까 참 쌍지개질도 할 근력이 되겠지만 잔뜩 나무 두 지개를 혼자서 번 차례로 이놈 저다 놓고 쉬고 저놈 저다 놓고 쉬고 이렇게 해서 장찬 30리끼를 한나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 지게에 한 지게씩 팔아서 목구녕을 축일 수 있겠느냐. 잘 받으면 두 지게에 80전, 운이 나쁘면 60전, 65전, 그걸로 좁쌀, 콩, 멱, 무엇 사들고 찾아오겠다. 죽을 수 없으면 좀 누룩하겠지만 우리는 더럽게 그런 짓은 안 한다. 먹다 못 먹어서 백가죽을 움켜쥐고 나설지언정 의례 밥이지.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니까 한 보시기. 나는 저희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다 또 한 사발을 더 먹고 그런데 여는 유독 두 사발을 처먹지 않나. 그러고도 나보다 먼저 홀딱 집어세고는 내 사발의 밥을 한규퉁이 더 떠먹는 버릇이 있다. 계집이 좋다 했더니 이게 밥버릇이가 아닌가 하고 한때는 가슴이 선뜻할 만치 겁이 났다. 없는 놈이 양이나 좀 적어야지. 이렇게 대고 처먹으면 너 웬 밥을 이렇게 처먹니 하고 눈을 크게 뜨니까 연의 대답이 애남배가 그렇지 그럼. 저도 애를 놔보지 하고 셀죽이 토라진다. 아따 그래 대고 처먹어라. 낭종 밥값은 그 배때기에 다 개 있고 개 있는 거니까. 어떤 때에는 내가 좀 덜 먹고라도 그대로 내주고 말겠다. 경을 7년,
하지만 참 너무 처먹는다. 그러나 년이 떡국이 농간을 해서 나보담 한결 의문스럽다. 이깟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우리 들병이로 나가자고. 따는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참 훌륭한 생각이다. 믿지는 농사보다는 이 밥에 고기에 옷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이냐. 마는 년의 얼굴을 이렇게 뜯어보다간 그만 풀이 죽는구나. 들병이에게 술 먹으러 오는 건 계집의 얼굴 보자 하는 걸 어떤 배를 없는 놈이 전화 짜겐 몸살 날 것 같지 않다. 알고 보니 참 분하다. 년이 좀 똑똑히 나왔다면 수가 나는 걸. 멀뚱히 쳐다보고 쓴 입맛만 다시니까 년이 그 눈치를 채웠는지. 들병이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던데. 얼굴은 박색이라도 수단이 있어야지. 그래, 너는 그거 할 수단 있겠니? 그럼 하면 하지. 못할 게 뭐야? 년이 이렇게 아주 번죽 좋게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들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 좀 한바탕 먹어보자는 속이겠지. 몇 번 다짐으로도 제가 꼭 될 수 있다니까. 아따 그러면 한번 해보자꾸나. 미천이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 몇 마디 반반히 가르쳐서 데리고 나서면 그만이니까. 내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년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 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춘천아 봉의사나 잘 있거라. 신영강 배 타면 하직이라. 산골의 계집이면 강원도 아리랑쯤은 곧잘 하련만 년은 그것도 못 배웠다. 그러니 쉬운 아리랑부터 시작할 밖에. 그러면 년은 도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며 흉내를 낸다. 목구멍에서 질그른 물러앉는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목이 트이면 노래는 잘할 게다마는 가락이 딱딱 들어맞아야 할 텐데 이게 세상에 되먹어야지. 나는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망할 년은 소설책을 읽고 앉았으니 어떡하냐. 이걸 데리고 앉으면 흔히 달기 울고 때로는 날도 박는다. 년이 하도 못하니까 본보기로 나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저를 들병이를 아르친다는 게 결국 내가 배우는 폭이 되지 않나. 망할 년, 저도 손으로 가리고 하품을 줄대하며 졸려 죽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자자 하기 전에는 제가 차마 졸리다지 못할라. 애초에 들병이로 나가자 말을 낸 것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우러가 불컥 올라서 주먹이 가끔 들어간다. 이년아, 정신을 좀 차려. 나만 밤낮 하래니? 이놈이 팔대기를 꺾어 놀라? 이거 잘 베면 더 잘 되지 이년아. 날 주는 거냐? 큰 책에. 이번엔 손가락으로 이마빼기를 꾹 찍어서 뒤로 떠넘긴다. 여느 때 같으면 년이 독살이 나서 저리로 내뺄 게다. 제가 한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소리 아르쳐 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 하니 딱 한들이다.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서로 하품은 뻔질 터지고 이왕 내친 걸음이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얘라 빌어먹을 거. 너나 내나 얼른 팔자를 고쳐야지. 늘 이러다 말 테냐. 이렇게 길을 한번 쓰는구나. 그리고 밤의 산천이 울리도록 소리를 뻑뻑 질러가며 연하고 또다시 흥타령을 부르겠다. 그래도 하나 기특한 것은 연이 성인은 있단 말이지. 하기는 그나마도 없다면이야 들병이커녕 깨묵도 그러지만 날이라도 틈만 있으면 저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는구나. 빨래를 할 적이면 빨래 방추로 가락을 맞추어가며 이팔 청춘을 부른다. 혹은 방구석에 죽치고 앉아서 어깨짓으로 버선을 꿰매며 노래자락도 부른다. 노래 한 장단에 바늘 한 끼엄씩이니 버선 한짝 기우려면 열나절은 걸리지. 하지만 아따 버선으로 먹고 사느냐. 노래만 잘 배워라. 연도 나만치나 이 밥에 고기가 얼뜬 먹고 싶어서 몸살도 나는지 어떤 때에는 바깥 밭둑을 지나려면 뒷간 속에서 콧노래가 흥이 거릴 적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노래가락의 흥타령쯤 겨우 배웠으니 그 다음 건
어느 하가에 배우느냐. 망할 년도 참. 게다가 년이 시큰둥해서 날더러 신식 창가를 아르켜달라고. 들병이는 구식 소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첫때 시체에 창가를 알아야 불려먹는다 한다. 말은 그럴 법하나 내가 어디 시체에 창가를 알 수 있냐. 땅이나 파먹던 놈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좀 무색했더니 며칠 후에는 연이 시체의 창가 하나를 배가 주었다. 화로를 끼고 앉아서 그 전을 두드려대며 내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볼 동안에 옴쳤네.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예 인연, 참 나보단 수단이 좋구나 하고 나는 퍽 감탄하였다. 그랬더니 나중 알고 보니까 연이 어느 틈에 야학에 가서 배우질 않았겠니? 야학이란 요산 뒤에 있는 조그만 움인데 농군 아이에게 한겨울 동안 국문을 가르친다. 창가를 할 때쯤 해서 연이 추운 줄도 모르고 거길 찾아간다. 아이를 업고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듣다가 저도 가만가만히 흉내를 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희자를 뽑고 야단이지. 신식 창가는 며칠만 좀 더 배우면 아주 능통하겠다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의 낯짝만은 걱정이다. 소리는 차차 어지간히 되어 들어가는데 이놈의 얼굴이 앞만 봐도 영 글렀구나. 경칠년 좀만 얌전히 나왔다면 이 판에 돈 한몫 크게 잡는 걸. 간혹가다 재물에 화가 뻗치면 아무 소리 않고 연의 뱃기를 한 두어 번 안 주워 박을 수 없다. 웬 영문인지 몰라서 연도 눈가를 크게 굴리고 벙벙이 쳐다보지. 땀을 낼련. 그 낯짝을 하고 나한테로 시집을 온담 뻔뻔하게. 하나, 연도 말은 안 하지만 제 얼굴 때문에 가끔 성화인지 쪽 떨어진 손거울을 들고 앉아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지만 눈깔이야 일반이겠지. 저라고 나아뵐 리가 있겠니? 하니까 오장 썩는 한숨이 연방 터지고 한풀 죽는구나. 그러나 요행이 내가 방에 있으면 돌아다 보고 이봐 내 얼굴이 요즘 좀 나아가지 않아? 아니 정말 해봐 하고 인연이 팔대기를 꼬집고 바싹바싹 들이덤빈다. 연이 능글차서 나쯤은 좋도록 대답해 주려니 하고 아주 탁 믿고 묻는 게렸다. 정말 본대로 말할 사람이면 제가 겁이 나서 감히 묻지도 못한다. 짐짓 이뻐졌다 하고 나도 능청을 좀 부리면 연이 좋아서 요새 분때를 자주 밀었으니까 좀 나아졌다지 하고 들병이는 뭐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구구이 설명을 늘어놓는다. 경을 칠련. 계집은 얼굴 밉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모양 같다. 별 욕을 다 하고 계잡든 막 두드려도 조금 뒤에는 해 하고 앞으로 기어드는 인연이다. 마는 어쩌나. 제 얼굴의 흉이나 좀 본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연이 나를 슬슬 피하며 은근히 골리려고 든다. 망할년. 밉다는 게 그렇게 진저리가 나면 아주 면사표를 쓰고 다니지 그래? 연이 능청스러워서 조금만 이뻤더라면 나는 얼렁얼렁해 내버리고 돈 있는 놈 군서방 해가 쓰렸다. 계집이 얼굴이 이쁘면 제값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연이 낯짝 더러운 것이 나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 안 할 수 없으리라. 계집은 아마 남편을 속여먹는 맛에 깨가 쏟아지나 보다. 연이 들병이 노릇을 할 수단이 있다고 괜히 장담한 것도 저의 이 행실을 믿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새벽 일찍이 뒤를 보려니까 어디서 창가를 부른다. 거적 틈으로 내다보니 연이 밥을 끓이면서 연습을 하지 않나. 눈보라는 쌩쌩 소리를 치는데 보강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지깽이로 소뚜껑을 톡톡 두드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신식 창가를 청승맞게 부르는구나. 그러나 밥이 우르르 끓으니까 뇌를 비껴놓고 다시 시작한다. 젊어서도 할 믿고
늙어서도 할미꽃, 아하하하 우습다, 꼬부라진 할미꽃. 망할년, 창가는 경치계도 좋아하지. 방아타령 좀 부지런히 공부해 두라니까 그건 안 하고. 아따, 아무거라도 많이 하니 좋다. 마는 이번엔 저고리 섭이 들먹들먹하더니 아 웬 곰방대가 나오지 않냐. 사방을 흘끔흘끔 다시 살피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강지에다 들이대고 한 모금 뿌우 빠는구나. 그리고 냅다 재채기를 줄 때 뽑고 코를 풀고 이지랄이다. 그저께도 들켜서 경을 쳤더니 연이 또 내 담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다. 돈 안 드는 소리나 배웠겠지. 망할년 아까운 담배를. 곧 뛰어나가려다 뒤도 급하거니와 요즘 똘똘이가 감기로 앓는다. 연이 밤낮 들쳐업고 약으로 돌아치더니 그의 그 꼴을 만들었다. 오라질년 남의 아들을 중한 줄을 모르고. 들병이 하다가 이것 행실 버리겠다. 망할년이 하는 소리가 들병이가 되려면 소리도 소리려니와 담배도 먹을 줄 알고 술도 마실 줄 알고 사람도 주무를 줄 알고 이래야 쓴다나. 이게 다 요전에 동리에 들어왔던 들병이에게 들은 풍월이렸다. 그래서 저도 연습 겸 골고루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다. 방아타령 하나 변변히 못하는 년이 소리는 그걸로 될 듯 싶은지. 이런 기맥을 알고 연을 농락해 먹은 놈이 요 아래 사는 뭉태놈이다. 놈도 더러운 놈이다. 우리 마누라에 이 낯짝에 몸이 달았다면 그만함 다 알짜지. 어디 계집이 없어서 그걸 손을 대고. 망할 자식도. 놈이 와서 섣달 대목이니 술 얻어먹으러 가자고 연을 꼬였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올 테니까 안 된다 해도 오기 전에 잠깐만 하고 손을 내끌었다. 들병이로 나가려면 우선 술 파는 경험도 해봐야 하니까 하는 바람에 연이 솔깃해서 덜렁덜렁 따라섰겠지. 집안을 망할 년. 남편이 나무를 팔러 갔다 늦으면 밥 먹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옳지 않느냐. 남은 밤길을 30리나 허덕지덕 걸어오는데 눈이 푹푹 쌓여서 발목아지는 떨어져 나가는 듯이 저리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는 짜증 곧 쓰러질 듯이 허기가 졌다. 얼른 가서 밥 한 그릇 때려 뉘고 연을 데리고 앉아서 또 소리를 아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술집 옆을 지나다가 뜻밖의 깜짝 놀란 것은 그 밖 앞방에서 연이 너털 웃음이 들린다. 얼른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아, 이 망할 년이 뭉태하고 술을 먹는구나. 입대까지는 하도 우스워서 꼴들만 보고 있었지만 더는 못 참는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휙 열어젖히자 우선 놈부터 방바닥에 매다 꽂았다. 물론 술상은 발길로 찼으니까 벽에가 부서졌지. 다음에는 연의 비녀 쪽을 지르르 끌고 밖으로 나왔다. 술 취할 년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빡 경을 쳐줘야 할 터이니까 눈에다 틀어박았다. 그리고 깔고 올라앉아서 망할 년 등줄기를 주먹으로 대고 우렸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눈 속으로 들어갈 뿐 발악을 치기에는 너무 취했다. 때리는 것도 연이 대들어야 멋이 있지. 이러면 아주 숨겁다. 연은 그대로 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놈을 찾으니까 이 빌어먹을 자식이 생쥐새끼처럼 어디로 벌써 내빼지 않았나? 참말이지 이런 자식 때문에 우리 동리는 망한다. 남의 계집을 보았으면 마땅히 남편 앞에 나와서 대강이가 깨져야 옳지. 그래 달아난담. 못생긴 자식도 다 많지. 할 수 없이 척 늘어진 인연을 등에다 업고 비척비척 집으로 올라오자니까 죽겠구나. 날은 몹시 차지. 배는 쑤시도록 고프지. 좀 노할래야 더 노할 근력이 없다. 게다 우리 집 앞 언덕을 올라가다 엎어져서 무릎팍을 크게 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빈방에는 똘똘이가 혼자 애미를 부르고 울고 된통 법석이다. 망할 잡년두. 남의 자식을 그래 이렇게 길러주면 어떻게 할 작정이람? 연의 꼴 보아하니 행실은 예전에 글렀다. 인연하고 들병이로 나갔다가는 넉넉히 나는 한옆에 재워놓고 딴 서방 차고 달아날 연이냐.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그저 집안에 가만히 앉았는 것이 옳겠다. 국으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 성이 있다가 연해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불때 같은 아들로만 열다섯이면 족하지. 가만 있자. 한 놈이 1년에 벼 10섬씩만 번다면 15섬이니까 150섬. 한 섬에 더도 말고 10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1,500원이지. 1,500원. 1,500원? 사실 1,500원이면 어이구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다니. 인연이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리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재밌게 들으셨나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렇게 구박을 할까 싶죠? 얼굴 구박을 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아니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하고 말하는 대목이 너무 웃겼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속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가 보여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속으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못생겼다고 타박하는 남편에게 기가 죽어 지내던 아내가 측은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김유정이 누굽니까? 그는 작품 속 인물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성격을 부여할 줄 아는 작가잖아요. 아내는 화를 내는 남편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들 똘똘이를 낳고선 아내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아내의 머리 쓰는 수단에 남편이 겁을 먹은 것 같더군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버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를 집에 두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빵 터진 것이 마지막 부분이죠. 자식 15세, 쌀 15섬, 그리고 1,500원을 셈하면서 아내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마냥 생각하는 남편이 웃기기도 하고 좀 어이없게도 생각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잠옷 궁금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사람의 케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서로에겐 잘 맞는 부부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도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김유정의 아내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